왜요? 어? 아 시바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2분간 넘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못 말인지 알았어. 2권에 두 문장 넘었는데. 이제 세, 2권에 세 문장. 태연 선생님 보면 알아요. 지금은 폭포할 차례. 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폭포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누구다? I can go?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그럼 I can go의 뜻은? 저는 갈 수 있다. 오케이, 내가 갈 수 있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묻는 말? Can I go? Can I go? 그렇죠. Can I go의 뜻은? 저는 갈 수 있나요? 제가 갈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How can I go? 아이고, how can I go? 아니다. The waterfall. The waterfall. The waterfall 무슨 뜻이에요? 그 폭포. 그 폭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폭포 이 말이죠. 무엇 폭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at the waterfall? At the waterfall. At school 뭐 at the park 이거 많이 봤는데 at the park가 무슨 뜻이 있는가요? At the park. 공원에서. 공원에서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폭포에서 갈 수 있나요 같은데 이건? 예 안녕하세요. 어디로 폭포로? 투? 오케이. I go to school 한 무슨 뜻이야? I go to school.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뜻이야?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가다. 나 학교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am at school. 이건 무슨 뜻일까요? I am B동사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나는 학교에 있다? 이거는 학교에 있다죠. 응? 그럼 to school의 뜻은? 학교로. at school은? 학교에서. 학교에. 그러면 폭포에서 갈 수 있나입니까? 폭포로 갈 수 있나입니까? at the waterfall이겠어? to the waterfall이겠어? to the waterf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폭포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오케이. 학교에서 당연히 배웠겠지, 그치? 됐습니까? 오늘도 했어요, 학교에서. 오케이. 그랬더니 Go straight. Turn left. And turn left. Turn left. Between the corner. 오케이, 더 코너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래, 이제 알 때도 됐잖아. 어떨 때 at을 쓰는지, 어떨 때 in을 쓰는지, 어떨 때 to를 쓰는지. 어?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여기 얘가 왜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can I go to 아, 뭐 하는 거야?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오케이. 자, 도원 너 딱 15분 줄 거야. 네. 알았어? 네. 그리고 그동안 못 쓴 거 하고 틀린 건 전부 다 7번씩 쓸 거야. 너 어디다 쓰든 이건 네 마음이고요. 알겠어? 네. 너 그런 식으로 시험 쳐가지고 어? 나중에
중학교 때 총 25문제, 24문제씩 시험 치는데, 어? 한 10번까지 풀고 시험지 내야 되겠다. 어? 너 5학년이야? 어, 미안. 그래서 뭐라고 묻고?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랬더니?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그렇죠.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표현이죠.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만 합니까? 누가 더? 그 의사는 도와야만 한다? 그러면은 더 닥터? 슈 헬프. 의 뜻은 돕다 받아시고요. 더 닥터 슈드 헬프의 뜻은 그 의사는 도와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슈 더 닥터 헬프. 슈 더 닥터 헬프.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 의사가 누구를 도와줘야만 합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Who should the doctor help? 됐습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만약에 닥터가 남자라면 안만기로 봤자 he. He. Who should help? 여자라면 she.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은 보니까 남자던가요, 여자던가요? 남자. 여자였죠. 아, 맞다. 오케이. 그래서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그 불쌍한가? The poor boy. Poor boy. 그렇죠. 됐습니까? 그녀는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렇죠.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그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도 들고 와가지고 뭐 무슨 산 찾아봐라 했는데 어 못 찾겠어 물어보는 거죠. 누가 다? 저는 찾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 can find. 그렇죠. find 뜻은? 찾다. 찾다. I can find 뜻은? 저는 찾다. 나는 찾다. can 어디가고 없네요. I can find 뜻은 나는 찾을 수 있다. 저 누가 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묻는 말 can I find? can I find 뜻은 can I find 뜻은 너는 찾을 수 있다. can I find? can I find? 하고 무릎을 붙이고 싶지 않아? can I find? 나 찾을 수 있나요? 오케이. 내가 찾을 수 있니? 내가 찾을 수 있나요? 문장 완성. Where can I find? 그 산을. The mountain. 나중에 마운틴 같은 거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운틴 스펠링 아닌데요? N 있는데? 어, N이 빠졌네? 모우타인 써놨네.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 썼네. 됐습니까? 제가 그 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You can find 그것을 it in the north of Korea. 그렇죠. 너는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백두산 어디인지 난 도저히 못 찾겠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이라고 물었더니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Okay, 그 다음에 그 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 자, 그 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그 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것이죠. 그럼 그거 어디 있니는 뭐야? 그거 어디 있니? 그것은 어디에 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ere is it? 그렇죠. Where is it? 하면 되겠죠.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섬 독도 어딨니? Where is 그 섬 독도가 아, 아까 생각했던데 Where is East Island? 오케이. 그 섬이래. 그 섬 어? 그래. 더 D is island? D island. Island 아닌데요? D island? D island 독도. 오케이. 그래서 그 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 섬 독도는 어디 있니? Where is the Island Doctor? Where is the Island Doctor? Where is the Island Doctor? Okay.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것은 한글 동쪽에 있다. It is in the east of Korea. East of Korea. East of Korea. Okay. East는 뭐 대신 왔어요? The island 독도. The island 독도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와우. 여담 다 성공이다. 잘했습니다. 훌륭하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2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